안녕하세요. 책속의 스피치 이명신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마이클 샌델 작가님의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. 마이클 샌델 작가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고요. 27살에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되셨고 1980년대부터 하버드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면서 현재까지 이 수십 년 동안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훨씬 더 좋았는데요.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 왜 능력이 중요한가?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력적이다. 오직 각자의 능력대로만 보상하는 시스템은 공정성을 갖는다. 오로지 실제 성취만으로 사람들이 구별될 뿐 다른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. 능력 위주로 보상하는 사회는 또한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다. 효율성을 늘리고 차별을 배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다. 이는 우리 운명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생각,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과 연결된다. 재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이 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. 이는 인간 능력에 대한 기분 좋은 낙관론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갖는다는 도덕적으로 뿌듯한 결론을 수반하기도 한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.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,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.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.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.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.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. 예시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. 익숙하게 생각하고 바라봤던 이 관점들이 다른 시선에서는 어떻게 폭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. 제가 선의를 베푼 사람들이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좀 서러움의 호소 같은 걸 했었는데요. 교수님께서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. 정말 멘붕이었거든요. 내가 친절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잘해주진 않지 않냐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교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다가 이해가 안 가고 소화가 안 되는 저를 발견하면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지? 왜 이 생각이 오만한 거지? 왜 이 얘기가 나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지?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권선징악 이런 걸 믿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구나.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면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구나. 처음에 이 얘기를 보면서는 좀 맥 빠졌어요. 그럼 어떻게 하지?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지? 하지만 계속 책을 읽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주변에 표현하고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아, 되게 행운이구나, 너무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니까 감사할 일들만 생기더라고요. 아,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.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고 이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. 이 시작부터가 공정에 위배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공정함,
똑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, 정말 공정한 걸까요? 무게를 견디는 정도가 다른데 똑같은 잣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도 역시 너무 포괄적인 건 아닐까요? 선한 것이 위대한 것과 연결되지 않고 강대국이 꼭 정의롭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나 나라들이 꼭 강하지는 않다.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관점을 바꿔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공정하다는 착각.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?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.